방탄소년단 지민이 입대 후 발표한 신곡이 전세계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신기록을 세우자 전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특히 지민이 입대하면서 아미들을 위한 선물이어서 팬들의 의미는 더욱 남다른데요. 지민의 솔로 싱글 클로저 댄 디스는 12월 23일 전세계 100개 국가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의 신곡은 영국과 바하마 등을 포함해 총 105개 국가에서 당당히 1위를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Like Crazy 119개 국가, With You 119개 국가, Set Me Free 파트 2 113개 국가, 그리고 태양과의 협업곡 바이브 102개 국가, 영화 분노의 질주 엔젤 파트 1 100개 국가, 방탄소년단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 필터 118개 국가에 이어 클로저 댄 디스 105개 국가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은 무려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 7개곡을 보유한 아이튠즈 역사상 최초의 솔로 가수이며 지민이라는 이름으로 대기록을 남겨 전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형 음악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8대 음악 시장에서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 차트와 유러피안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도 단숨에 정상에 올라 전세계 뮤지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일본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하는 등 지민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